여우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팀입니다. 7월 10일과 7월 11일에는 남북한 간에 기묘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은 주한미군 정찰기의 북한 EEG 상공 비행에 대한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영공이 아닌 EEG에서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며 위협을 가한 담화 내용은 실로 놀라웠는데요. 일단 담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7월 10일 담화에서는 남조선 괴뢰 군부 패당들과 함께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7월 11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내용이냐면 북한에서 한국을 호칭할 때는 보통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정식 국명인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잘 안 쓰거든요. 심지어 조선중앙통신과 같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김여정이라는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 쓴 것은 거의 전무후무한데요.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연설문이나 담화의 워딩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담화는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엿보게 해줍니다. 그렇다보니 김여정의 대한민국 호칭 사용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의 국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을 입국이라고 표현하며 불허 입장을 발표한 것과 함께 보면 북한이 더 이상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 공존을 지향하는 두 개의 조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이 한국을 같은 민족이자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남한을 별개의 국가로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또한 북한이 국가 대 국가로서의 남북 공존의 무기를 두기 시작한 것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부터라고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노동당 규약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삭제되었고 대남 담당 비서직도 없어졌는데 이런 조치들은 북한 주도의 통일 전략을 포기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의 남북 공존의 무게를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조선평화통일위원회에서도 2021년 1월 이후로 아무런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북한이 남한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하고 대남 전략의 목표를 통일이 아닌 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징표로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얘네들이 뒤통수 친 게 한두 개가 아닌지라 언제 또 이상한 짓을 할지 모릅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김여정 담화의 영문본을 보면 대한민국을 따옴표를 붙여서 ROK라고 표기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 등 다른 나라를 지칭할 때에는 국가명에 이와 같은 특수기호를 씌우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공식 명칭을 사용할 때에도 미합중국과 같은 공식 명칭을 사용하지 괄호를 붙이진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만 괄호가 표시되어 있고요. 이에 비추어 보면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제3자의 발언이나 외국 언론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나 타국인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김여정이 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인용 부호를 붙여 사용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담화의 핵심은 영해와 EEG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EEG에서 미군 정찰기가 활동한 것이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이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로 국제법적으로 타국인 남한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이 담화의 주요 내용인데요. 담화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독립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왜 미국의 정찰활동을 앞장서서 옹호하는지 왜 미국을 대신해서 북한의 대미경보를 비판하는지를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이 국제법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구호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특수기호를 씌워서 지칭한 것은 남한이 국제법적으로는 타국이라 하더라도 노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상 통일의 대상인 남한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쓰면서까지 남한을 제3자로 규정하려는 것은 전례 없이 강화된 한미 간 결속과 한미연합군의 대북 공조에 조금이나마 균열을 만들어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군 정찰 비행을 북미 간의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7월 12일에 이루어진 ICBM 고각 발사와 같은 대미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 북한의 의도가 이런 것이라면 앞으로 ICBM 정각 발사와 같이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도발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볼 때 김여정의 담화에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투코리아 노선을 공식화하거나 본격화하는 신호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대남 전략에서 일정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문재인 정부 기간 진행되었던 대화가 크게 성과 없이 끝나다 보니까 북한은 남한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고요. 2021년 1월 8차 당대에서는 남북관계 관련 부서들의 역할을 축소했습니다. 심지어 김여정은 대남 대화기구는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7월 1일에는 외무성이 나서서 입국이라는 표현까지 쓰다 보니까 남한과의 단절을 강조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열어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이 한국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이유에는 꽤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우리 국가제일주의 주창, 국가상징물의 중요성 강조 등을 통해 독자적인 국가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국가로서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은 분단이 오래 지속된 결과 북한의 주민과 간부들은 물론 김정은도 남북한 전체가 아닌 북한을 자기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리한 대내외 정세로 인해서 남북관계에 영향을 쏟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점도 북한이 남한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이유일 것인데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돌파하고 경제적 활로를 뚫으려고 했으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내부에서도 식량 부족과 경제난으로 인해 강력 범죄가 증가하게 되었죠. 내부 상황을 수습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대외적 대결 구도를 강조함으로써 대내적 결속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남한과의 단절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북한이 한국을 생각하고 있고 통일 전선부나 대외, 대남 매체 등을 통해 대남 비방 및 선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한이 한국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북한이 투코리아 정책을 공식화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통일이 아예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